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고동을 잡으러 갑니다. 참고동과 뿔고동을 잡으러 갈 거예요. 저번에 참고동과 뿔고동 튀김을 해 먹었었는데 모래가 너무 많이 씹혀서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자, 오늘도 참고동과 뿔고동을 잡아서 어떤 걸 해 먹을 거냐, 바로 고등 푸딩. 고등 푸딩을 해 먹어보겠습니다. 고등 푸딩은 아마 세상에 없는 음식일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뱉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고등을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지금 참고동과 뿔고동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해수욕장에서 참고동이랑 뿔고동을 한번 잡았던 적이 있는데 오늘 파도가 좀 심해가지고 해수욕장 말고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는 방파제 반대편 내항 쪽에 석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기 이쪽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끔 군소도 잡았죠. 오늘은 군소 새끼들이 보이지 않네요. 정말 기분 좋네요. 자, 이쪽에는 개도 많고요. 특히 바위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뿔고 참고동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잡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참고동이 있습니다. 자, 하나 벌써 킵. 자, 보세요. 얘 벌써 당황해가지고 지금 더듬이 까딱까딱 거리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 정말 귀엽다. 자, 보시면 아주 개 같은 개깡 구새끼가 있어요. 내가 저걸 먹어야 한다니. 근데 좀 궁금합니다. 진짜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궁금해요. 와, 얘 개깡 거 너무 크다. 와, 안 궁금해 이 새끼들. 네,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참고동이 있죠. 네,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요. 건들지 않을게요. 왜냐? 전 야만인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돌 보시면은, 자, 여러분 제가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보시면 마술 보여드릴게요. 따란. 갑자기 잡았죠? 킵. 참고등 사이즈가 괜찮네. 오히려 해수욕장보다 여기가 애들이 더 괜찮아요. 자, 저기 벽면에 보시면 야 많다. 여기 참고등 붙어있죠? 커요. 이거 보세요. 사이즈 괜찮죠? 버려. 자, 여기도 붙어있죠. 자, 이거는 뭐 너무 버려. 자,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뿔고동 말고 거의 다 여기는 참고동이네. 저 멀리 꺼져. 자, 바로 밑에도 지금 세 마리가 있어요. 이쪽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쌍둥이 잡았다 버려. 자, 보세요. 뭐야, 1분 만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홉 마리. 야, 이거는 뭐 공벌레 잡는 것보다 쉽다. 보시면 개 보이세요? 지금 빛 때문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개 이거 뜰채로 한번 잡아볼게요.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눈치챘다. 이 개들이 눈치가 겁나 빨래요. 눈치 게임 시작 1 바로 외치는 새끼예요. 자, 이쪽에 또 한 마리 있습니다. 안녕, 반가워. 오, 씨알 좋은데? 굴러 들어와. 그렇지. 여기 그냥 바바박 하면 두 마리. 몇 마리야? 네 마리 벌써. 아따, 속 시원하. 다 버려. 개 있다 여기. 개 보이세요? 돌 틈에? 이 빛이 역광이라 안 보이는데 지금 얘 넣어서 잡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눈치 너무 빨라요. 눈치겜 1 벌써 지금 외친 거예요. 얘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고등 푸딩을 만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등을 잡으러 오나. 네, 그 미친놈이 바로 접니다. 저는 진짜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도 있다 두 마리. 일로 와. 내가 먹어줄게. 어디로? 뱃속으로. 저 멀리 꺼져? 그냥 여기 통에 일일이 담지 말고 여기 안에 한가득 모아서 버려야겠다. 아, 버려야겠대. 아, 이게 습관이 돼버렸네. 버려가. 한가득 모아서 저 멀리 꺼지게 해야겠다. 자, 여러분 개 있습니다. 아, 개를 보여드리지도 못하겠네. 애들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 진짜 이 술게임 잘하는 새끼들. 와, 개깡구 진짜 크다. 역대급이에요.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크다. 우와, 보이세요? 우와, 개극혐. 우와, 진짜 크다. 와, 와, 넌 진짜 내가 먹을 땐 나타나지 마라. 나도 모르게 잡고 좋아할 것 같으니까. 와, 저거 뭐지? 뿔고동인가? 되게 근데 좀 특이해요.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예쁘다. 뿔고동인데 완전 그냥 소라 껍데기 같아요. 근데 색깔도 이게 오염된 건 아닌 것 같고. 와, 진짜 이쁜 돼버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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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Shit the fuck!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 큰 걸 발견했어요. 얘 왜 이렇게 커? 진짜 커요. 아, 쟤도 떨어졌어. 미친놈인가봐요. 자, 처음으로 잡은 불고동입니다. 아니, 두 번째죠. 아까 하나 낙사시켰으니까. 자, 또 불고동. 오, 쟤 크다. 오, 얘 크죠? 지금 기어가고 있어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오, 크죠? 크다, 크다. 쟤는 제대로 넣어야지. 쏙. 아, 많이 잡았다. 애들 득실거리죠? 득실거려요. 더 잡을 거야. 내 완전히 이 푸딩에서 고등 향이 배길 정도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참고동 득템이요. 두 마리. 아, 더블 킬. 아, 이 개깡구 스브러지 같은 새끼. 아, 죄송해요. 제 더듬이 까딱까딱 거린 거 보세요. 이 스브러지 내가 쟤 먹으면은 진짜 칫솔 하나 부러질 때까지 양치할 거예요. 그 와중에 참고동 크다. 꺼져 겟아웃. 여러분 보시면 이 고동들이 생각보다 무리 지어서 생활한 녀석이라 보시면 저쪽에 아주 많이 붙어있죠. 더블 킬. 여기도 많아요. 자, 이쪽도 더블 킬. 총 서드 킬. 펜타 킬. 얘 크다. 얘는 줍줍.
어, 네 마리 꺼져, 다섯 마리 꺼져.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바위개 새끼예요. 아니 바위개 새끼예요. 그러니까 새끼 바위개 새끼. 뭔 소리야? 그냥 욕하고 싶었어요. 자 귀엽죠? 예, 조그만 애들은 눈치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아직 지금 저를 모르잖아요. 여기까지 가지도 이제 알았다. 이제 접전이고요. 이거 보세요. 귀엽죠? 네, 귀여워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살려줘야 돼요. 어차피 발기, 아유, 호다닥, 매다닥, 매다닥, 호다닥이에요, 매다닥. 자, 여러분, 역대급 크기다, 역대급. 와, 보이세요? 이거는 고둥이 아니라 이거는 소라 수준인데, 와, 진짜 크죠? 얘는 하나만 푸딩에 넣어도 이거는 완전 구역질, 토악질, 매약질. 매약질은 뭔 개소리야? 어쨌든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수의 고둥들을 잡았습니다. 몇 마리예요? 둘, 넷, 여섯, 스무 마리쯤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녀석들 이제 푸딩 안에 싹 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너네 그 푸딩에 조져지러 가자. 아삭 라떼따 라떼따 아삭. 어, 자 여러분 원래 동해안에 있는 고둥들은 잡아서 해감을 안 해도 되는데, 저번에 한번 해감 안 하고 먹었다가 완전히 입 안에서 모래가 너무 많이 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짧게 한 6시간 정도만 해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계속 올라오네. 어 꺼져. 그러면 해감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 생매장 아니야 해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고둥과 꿀고둥을 잡아왔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따라란. 어 해감 시키려고 지금 6시간 넣어놨는데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면 해감이 안 되잖아. 여기도 붙어있네. 되게 더 양쪽으로 가지런히 그 럭꼭지 같이 돼있다. 이 녀석들을 깨끗이 씻어야 그나마 안에 있는 모래가 제거가 되고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욕하러 가자. 어 일로와. 어 이사가자. 어 좋은데로 이사가자. 소리도 좋아 땡그랑. 아주 빡빡 씻어주겠습니다. 어, 목욕시켜줄게. 따라라. 아,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 소리에 이 비트도 만들 수 있겠는데. 안 되네. 아주 깨끗하게 목욕시켜줍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자, 진짜 뿌듯하게. 와, 얘 진짜 크기 보세요. 얘랑 일반 그래도 꽤 큰 참고둥이랑 크기 비교해보세요. 진짜 크죠? 와, 얘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얘만 보면은 버려. 자, 이렇게 씻었으면 냄비에 물을 조금만 받아줘요. 조금만. 자, 이 고둥을 다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어, 아주 지져지자? 어, 밸브야, 열려라. 잘했어 나의 베프. 파이어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져주는데 중간에 된장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이 고둥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푸딩으로 먹을 거니까 더욱더 잡내가 없어야 내가 뱉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글자글 보글보글 주글주글 끓여지면은 이때 된장을 한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잡내가 싹 사라집니다. 이게 살짝 풀어줘요. 풀려라. 아 뜨거워. 아 냄새 기가 막히다. 이거 바로 떠먹고 싶다. 자 이 채반에 걸러주겠습니다. 어우 냄새는 진짜 기가 막혀요. 냄새 식혀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녹아다녀. 자 이제 얘네를 빼줄건데 얘네 뺄때 쉽게 빼는 법이 있습니다. 얘로 이렇게 빼는게 아니에요. 들고 얘 여기 사이를 꽂은 다음에 이 고둥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고둥을 돌리면은 안에 속까지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안 깔끔했다. 버리자. 얘 더 버리자. 하나하나 다 까줄게요. 야, 이거 진짜 힘들어요. 라떼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노가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끝에 팽이 같은 데 있죠. 색깔이 여기가 다릅니다. 자 여기가 내장인데 이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른 다음에 저 멀리 꺼져 해줘야 돼요. 얘 보세요. 아주 그냥 초록색이죠. 얘네다가 해초를 먹기 때문에 뽑아서 저 멀리 꺼져. 제가 여러분들의 설사를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제 푸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깠는데 땀 미친 듯이 흘렸네. 자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우유 푸딩을 만들 건데 푸딩 만드는 거는 진짜 별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우유 300리터, 설탕, 그리고 자 이게 뭐냐면요 판 젤라틴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같이 여기에 넣고 녹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냄비에 자 이렇게 우유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설탕 3큰술. 푸딩에는 생각보다 이 당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맛있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맛있게 먹어야지. 1큰술, 2큰술. 이거 설탕 맞나? 소금인 줄 알고 진짜 영상 삭제될 뻔했다. 먼저 여기 안에 있는 설탕을 먼저 녹여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파이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주 약불에 끓는 게 아니라 데워주듯이 하는 거예요. 자, 이 설탕을 녹여듯이 살살 아기 다루듯이 살살 녹여준다. 녹이자 녹여준다. 개덥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설탕이 다 녹았으면요. 한 젤라틴 있죠? 이 플라스틱 같은 거. 원래 찬물에 이제 불려줘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상남자예요.
오, 막 이상하게 변한다. 오, 신기하네. 저도 이 푸딩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요. 지금 영상에서 굉장히 전문가인 척 하는데 저도 신기해요. 자, 얘를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녹여줘야 되는데요. 네, 전 아마 땀 범벅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예쁜 컵에 이제 고등을 일단 처음에 몇 마리만 넣고, 아, shit the fuck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요. 항상 fuck이었어요. 자, 이 젤라틴을 담은 거를 살짝 넣어줍니다. 고등 그냥 다 넣을게요. 다 잡았으니까 다 넣어야지 뭐. 자, 이렇게 부어주고 랩으로 감싸고, 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드디어 고등 푸딩이 완성되었습니다. 모자가 바뀌었죠? 땀에 쩔어가지고요. 고등 푸딩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란. 자, 이 안에 얼룩덜룩한 거 보이세요? 네, 극혐 고등이에요. 자, 아, 냄새가 벌써 애매한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일단 수저로 한번 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먹어볼게요. 먼저, 오, 되게 푸딩이, 저기 보세요. 어, 푸딩이 진짜 푸딩이에요. 푸딩. 일단 고등 없는 부분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설탕이 들어가니까 되게 고소하고 애기들 간식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유 푸딩이거든요. 만드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자, 이번에 고등이 잔뜩 들은 이거 먹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해서 해봤는데 너무 떨린다. 아, 이 냄새는 나쁘지 않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빈장. 뭐, 생각보다 푸딩의 달달함과 이 고등의 고소함이, 아, 먹을게. 뭐? 아, 여러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야? 고등 껍데기예요. 정말 꺼져. 와, 여러분, 역대급 맛입니다. 역대급 맛. 와, 보통 제가 두 번은 먹어보는 거 아시죠? 두 번은 먹어보잖아요.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이거는 이거 두 번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실성할, 기절, 거품 물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와, 꺼져. 뺨 때리고 싶다.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등 푸딩을 먹어봤는데요. 일단 맛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먹고 나서는 표정 안 좋다가 생각보다 이 고소함과 이 푸딩의 달달함이 같이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괜찮네, 먹을만 하네 하다가 갑자기 그 바다 내음이 미친놈처럼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와, 이거 또 토할 것 같아. 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기괴한 거 많이 파는 대륙에서도 아마 절대 안 팔 거예요. 이 중국 비하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거긴 다양한 걸 많이 파니까 그곳에서조차 고등 푸딩은 절대 안 팔리고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입이 전다, 입이 절어.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전 진짜 역대 최악의 음식을 맛봤습니다. 그래도 뿌듯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이 고등 얼굴이었으면 뺨 바로 때렸다. 이렇게.